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VMware Fusion Pro에서 Get Windows from Microsoft 메뉴를 사용하여 Windows 11을 내려받는 중 VMware Fusion Pro가 종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10월부터 Windows 11 23H2 버전에서 24H2 버전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화면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패치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 설치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해 간단하게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퓨전 프로 13.5 또는 이후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설치할 윈도우의 언어에 맞게 macOS의 선호하는 언어를 변경합니다. 만약 이탈리어를 사용하는 윈도우 11을 내려받고 싶은 경우라면 반드시 macOS의 선호하는 언어를 이탈리어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더보기에서 24H2 ESD2 ISO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연결 페이지 상단에 코드를 클릭한 다음 다운로드 집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내려받습니다. 내려받기가 완료되면 열려있는 모든 창은 닫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내려받았던 24H2, ESD2, ISO 파일을 실행합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시스템 설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보안에서 차단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래도 열기를 클릭합니다. 한 번 더 그래도 열기를 클릭하고 관리자의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실행됩니다. 가장 먼저 설치할 에디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P를 입력할 경우 프로 버전과 홈 버전 설치가 가능한 ISO 파일을 생성하고 E를 입력할 경우 엔터프라이즈 버전과 프로 버전이 설치 가능한 ISO 파일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P를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윈도우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내려받을 경우 macOS의 선호하는 언어가 한국어인지 확인하시고 KO-KR을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누릅니다. 참고로 언어 코드는 P를 입력하고 리턴 키를 누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 가능한 윈도우를 내려받기 시작합니다. 화면과 같이 윈도우 내려받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려받은 윈도우 ISO 파일은 홈 폴더에 저장됩니다. 홈 폴더로 이동하는 방법은 바인드에서 Shift, Command, H키를 함께 누르게 되면 홈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내려받은 윈도우 ISO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VMware Fusion Pro를 실행합니다. 메인 메뉴 중 Create Custom Virtual Machine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운영체제 선택에서 윈도우 11 64비트 ARM이 선택된 상태에서 계속을 클릭합니다. 이후 설정은 기본값을 사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해서 사용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가상머신 저장 위치는 기본값을 그대로 두시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설정창에서 CD, DVD를 선택합니다. CD, DVD 드라이브 연결에 체크를 하시고 아래 드랍다운 메뉴를 클릭한 다음 디스크 또는 디스크 이미지 선택을 클릭합니다. 홈폴더에서 내려받았던 윈도우 ISO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설정창은 닫고 재생 아이콘을 클릭하여 가상 컴퓨터를 시작한 다음 바로 가상 컴퓨터 화면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영상의 화면과 같이 나타나면 아무 키나 누릅니다. 잠시 후 윈도우 11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전 윈도우 11 설치 화면과 조금 다르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설정은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키보드 설정 선택 역시 기본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치 옵션 선택에서 윈도우 11 설치를 선택하고 아래 동의 체크 박스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다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제품 키에는 아래쪽에 제품 키가 없습니다 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선택에서 설치할 윈도우 에디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이센스 조건에 대해 읽어보시고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티션 분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두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준비 완료에서는 특별히 설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클릭하여 윈도우 설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 후 첫 실행 경험 단계부터는 이전 영상을 참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VMware 퓨전 프로에서 윈도우 11 다운로드 중 퓨전 프로가 종료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